주식시장은 경제보다 약 6개월 정도 앞선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선행지표이고요. 경기가 수행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미 할투의 답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802번 영상이었거든요. 모든 진리는 할투에 있는데 내가 그걸 가끔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802번 영상, 좋은 영상이죠.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경기와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18번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대선 후 미국 주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걸 찍었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시 좋은 지표도 있고 나쁜 지표도 좀 있다라고 했습니다. 좋았던 지표는 당시 미국 장기채가 최고치를 찍었고 하이힐드 채권이 괜찮고 8월 9월 미국이 조정이 왔을 때 그거를 곧바로 되돌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세장의 사인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당시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라는 게 있었고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차트가 과거로 비교해보면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대통령 사이클도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1분기에 조정이 온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와 금리 인하 지표는 경기 침체가 없으면 그렇게 나쁜 시그널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오면은 이런 지표들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일단 그 후에 제가 이런 거 리서치를 해봤는데 긍정적인 추가 지표가 여러 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이제 보통 주식이 계속 오릅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없으면 좀 더 오른다. 여기서 또 경기 침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divided government, 그러니까 대통령과 상하위원이 이제 좀 다르다. 그러니까 한쪽은 뭐 민주당, 한쪽은 공화당 이렇게 하는 것이 주식에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 주황색 라인 보이시죠? 주황색 라인. 주황색 라인이 보면은 no recession divided government.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정부가 나눠지면은 그럼 주식이 좀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였고요. 요 밑에 있는 게 이 파란색이 그 경기 침체가 안 오고 한 당이 뭐 상원, 하원, 대통령 다 먹으면은 좀 덜 오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일 좋은 거는 정부가 나눠지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5월, 10월이 매우 좋으면은 보통 향후 12개월 동안에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린 잘 알지만 11사 천국 50지옥,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은 전반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안 좋잖아요. 근데 5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주가지수가 10% 오른 사례가 이렇게 한 열몇 번 있습니다. 열몇 번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2024년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주식이 15%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12번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 12번 사례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달 후, 두 달 후, 석 달 후, 넉 달 후, 그리고 1년 후 주시장이 어땠는가라는 걸 보면요, 자, 2021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는 그 22년 기억하시죠? 그때 인플레이션 많이 오고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장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그 한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은 그 전에 이제 사례가 2020년, 2009년, 2003년, 97년, 95년, 82년, 80년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때 보면은 5월, 10월 수익률이 10% 이상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로 곧바로 오는 그 1년 동안에 보통 주식 수익률이 매우 높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월이 보통 미국 주식이 안 좋은데 이때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을 경우에는 그 모멘텀이 1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거죠. 예외는 한 번 있었다. 그때가 바로 2021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지옥이 아니라 50천국이 올 경우에는 미국 주식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가 좀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폴리마켓 10월 19일 기준인데요. 여기서 벌써 19% 차이가 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는 별로 잘 안 믿습니다. 설문조사라는 거는 그냥 전화해가지고 할 일 없는 어르신들이 받아가지고 나 트럼프? 나 해리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폴리마켓이라는 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베팅하는 곳입니다. 이게 베팅 시장이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돈을 이제 내가 거는 겁니다. 해리스 또는 트럼프한테 돈을 거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코인을 거는 건데 사실 이제 설문조사는 할 일 없는 사람들 잡소리이지만 폴리마켓은 실제로 돈
돈을 거는 진정한 남자들의 전쟁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정확한 확률이 나올 가능성이 그냥 설문조사 보라는 더 높겠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6-4 차이가 이미 벌어져 있고요. 한 10월 5일까지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막상막하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되게 신기하게 트럼프 지지율이 쫙 올라갔어요. 60%까지 올라갔고 해리스는 쫙 떨어져가지고 40%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10월 5일까지는 박빙이었는데 이때부터 확실히 벌어졌고요.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이제 트럼프 해리스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라 하면은 주식과 코인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일단 자본가이고 해리스는 자본가의 반대말 있잖아요. 내가 되게 싫어하는 그 단어.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입장에서는 자본가가 좋죠. 이분은 실제로 기업도 있고 경영도 해봤고 주식 발행 이런 것도 다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박빙이었는데 이때부터 확실히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공교롭게도 미국 주식도 10월 7일까지만 횡보하고 이때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가 3주밖에 안 남았죠. 네, 그리고 아 참 그 문제가 있었지 그지? 자 불확실성 넘버원으로 경기 침체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치 이 영상 제목도 미국 경기 침체 따위는 일단 없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아 이미 할투의 답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802번 영상이었거든요. 아, 내가 내 영상을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어차피 인생의 모든 진리는 할투인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도 당연히 그렇고요. 자 여기 이 802번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식시장은 경제보다 약 6개월 정도 앞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선행지표이고요. 경기가 후행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경기침체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주식 1년 동안에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어. 근데 무슨 개뿔 어디서 경기 침체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주식시장은 미국 경제를 6개월 선반영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최소한 6개월 동안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역대 최고치잖아. 근데 무슨 얼어 죽을 경기 침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를 예측을 하는 건데 근데 전문가들이 꼭 그 반대로 얘기해요.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이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개소리거든요. 주식시장이 먼저 빠지 그리고 그 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먼저 가니까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저도 잠시 802번 영상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할투에 있는데 내가 그거 가끔 까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802번 영상 좋은 영상이죠. 자 그리고 요약을 하면은 제가 1318번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2025년 상반기 미국 주식이 오를까 좀 갸우뚱했습니다. 아 글쎄 오를 것 같긴 한데 확률이 뭐 그렇게 높진가 이제 몰랐는데 근데 확실히 그 후에 몇 가지 긍정적인 새로운 지표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2025년 미국 시장. 근데 24년보다는 좀 덜 오를 것 같다. 이거는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4년은 재선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팡 풀었잖아요. 25년은 그렇게 풀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25년 미국장을 좋게 보기는 하는데 24년보다는 덜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오늘의 가장 큰 수확은 당분간 경기 침체는 없다. 왜 그런가? 802번에서 말한다. 왜냐하면 그 주식이 먼저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오는 건데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어디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50 천국 모멘텀도 있고 50 지옥이 아니라 50 천국 모멘텀 5월 쇼를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승기를 좀 잡은 것 같고 선거 기절성도 크게 나쁘진 않고 경기 침체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추가 신호들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블랙스원이 없기를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근데 내년은 홀수회고요. 홀수회는 특이하게도 별로 블랙스원 없는 해죠. 저리 이제 뭐 지금 거의 중동에서 어떤 하찮은 나라들이 지금 이제 뭐 티격태격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저한테는 블랙스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뭐 아무리 그러니까 벼룩이 아무리 팔짝팔짝 뛰어봤자 그 주식시장님을 건드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보다 이제 쾅쾅쾅쾅 더 큰 블랙스원 이런 게 없으면은 전 25년 무난하게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도 하고 있지만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늘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별 볼 일 없다고 강조를 하는데 근데 2호 영상은 단기용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미국 시장이 무난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11.4 천국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 후에는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 정도는 좋을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그 뭐야 장기적인 미국 주식 흐름은 별로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내에서는요 미신이 판치고 있습니다. 제가 딱 유튜브를 켜봐도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또 사람들은 다 믿고 있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주장이 나왔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늘 분석을 하고 실제로 투자에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한마디로 데이터 기반 투자, 과학적인 투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바라는 거는 진짜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높은 수익률, 그리고 낮은 변동성. 여러분들이 과학적 투자, 데이터 기반 투자를 하면은 그 두 개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돈은 누구에게도 소중한 대상이에요. 언제까지 그 미신의 길로 투자를 하실 겁니까? 당연히 과학적인 투자를 하셔야죠. 그래서 다 저랑 이제 같이 오시고 모두가 그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괴롭히면 이제 같이 다 가시죠.